범죄왕 제가 엔딩을 혹시 다시 보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범죄왕 그 트루 엔딩을 못 봤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 내가 망했대. 트루 엔딩 보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트루 엔딩이 도저히 안 됐어. 내가 한달 내내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트루 엔딩은 그냥 여기에 점프 스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킵 기능을 활용해서 공략을 보고 제가 좀 할게요. 이것만 그 트루 엔딩만 보고 진짜 이제 끝이야. 너랑은 빠이빠이다. 진짜. 너랑은 이제 끝이야. 이 지긋지긋한 연을 끊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보이십니까? 범죄의 왕 진엔딩. 요거를 제가 화면으로 해놓을게요. 님들한테 혹시 보여요? 안 보이나? 왜안 보여, 이거? 왜안 보이지, 이거? 스크린 캡처를 했는데 왜 하얀 화면으로 보이죠? 왜 하얀 화면으로 보이지? 씽. 추천 감사합니다. 아, 왜 하얀 화면으로 보이지? 나 진짜 엑스스플릿 초짠가 봄. 요렇게 해야 되나? 요것도 글씨가 안 보여. 힝. 안 되겠다. 요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하면 보이지, 님들. 그쵸? 보입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글씨 크기 확대 축소. 이렇게 하면 보이죠, 님들? 보여요? 님들 보임? 글씨 보임? 나 상냥함? 뭔가 있구나는 보여요. 안 되는데, 그럼. 모바일도 아니고, 화면인데 더 그래? 아, 이거 문제네? 잠깐만, 알러지 약 한 번만 넣어둘게. 아, 왜 이래? 눈이, 오늘? 내 눈!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면은 잘 보여드렸다고 소문이 날까? 투투투. 그냥 내가 읽어줄게, 님들. 읽어주는 게 낫겠다, 그치? 아닌가? 해줄 수 있나? 읽어주는 게 낫겠죠? 메모장에 복사해놓고 확대? 님들이 좀 보는 게 나을까? 마그누스님 고마워. 봐봐, 요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는 빼고 보이죠, 님들? 이제 잘 보이죠? 보이지? 보이죠? 자, 스타트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프 기능이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킵이 아니라 아예 점프는 그 구간을 선택 다음 선택지까지 아예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지금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 점프 눌렀고요. 서막에서 책상 서랍을 5핀으로 따기. 5핀이 어디 있는데? 5핀 없지? 5핀 내가 여기서 얻었던 것 같아. 우산을 아 우산 5핀 어떻게 하냐? 우산 여기 있었는데? 아이 난 해봤던 사람인데도 처음 하는 것처럼 왜 이래. 물 틀어놓으라 그러니까 물 틀어놓을게요. 물 틀어둘 거. 물 틀어줄게요. 물 틀어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오고 기다리자. 왜냐면 뭘 해야 돼. 지금 5핀으로 따야 돼. 책상 서랍을 무기를 준비할 것. 이는 누구야?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무기 그래 요걸 하면은 이제 사용한다. 생각한다. 5핀, 5핀 찾았어요. 우산도 가져가고 지금 점프로 완전 빨리 하고 있거든요. 10시로 문을 열 것. 침대 밑에 10시 있음. 그걸로 문을 열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10시 찾았죠. 근데 우리는 나가지 않고 책상 서랍을 원핀으로 따고 나갈게요. 사용한다. 5핀을 사용해서 열렸어요. 문 따기 뉴비 호칭 얻었고요. 연다. 가위를 얻게 되었네요. 핑킹 가위. 됐죠? 문을 5핀으로 따고 나오기. 문을 여는데 열쇠로 따는 게 아니라 5핀으로 따라. 열쇠 말고 일부러. 오 문따기 달인 호칭을 얻었어요. 열쇠로 열라는 거는 잘못됐네. 누구를 따라간다 를 쫓아간다 를 하라고 하네요. 보이시죠? 쫓아갔지? 쫓아간다 했는데 왜 안 쫓아감? 우와 깜짝이야. 아 볼 때마다 매 10수행 후 기움요한 방으로 가서 귀를 바싹 댄다. 선택지 선택? 상태를 살펴본단가? 이거는 막 해도 돼? 이거 아무거나 누를게. 어차피 죽을 테니까. 귀여운 나루부터 화장실에 데려다 줘 라는 메일을 받았대네요. 김유한 방으로 갈 건데 김유한 방이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아. 아 잘못 갔나봐. 김유한 방 여긴가 봄. 김유한 방 아닌가 봄? 김유한 방 어디지? 여긴가? 한 달을 했는데 몰라. 됐어요. 김유한 방인가봐요.
김유한 방이네요. 매10 수행 후 매10 아닌데? 말을 건다. 전원 집결이라고 하니까 전원 집결하라고 하고 그럼 나가지 안 나가냐? 민우아 왔구요. 괜찮아? 참아. 매10 수행 후? 매10 되려면 아직 좀 멀었죠. 매10 지금 매일 6이죠. 매일 6. 얘 주는 장면이죠. 어쩔 셈이냐? 따라간다. 너 이제 죽을 거야. 잔인하게 죽지. 어, 뭐야 얘. 죽였는데 그냥 넘어갔나 봄? 넌 누구야? 의미 없죠. 그냥 얘 나중에 그 조그만 천사라는 거. 9번 메일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봐라. 추출하긴 한데 하고 먹고 스티커 가져 어서고 스티커는 대체 왜 필요한 거임? 9번 10번 매일 수행하라는데 스티커 가져 너. 김유한 방에 가서 귀를 바싹 들이대는 건가요? 매10 수행 후에 이러는데 매10이 뭐야? 아 나 또 이번에도 이거 공략 보고도 못 깨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왜 스킵이 이렇게 안 됩니까? 점프가? 점프 자 그 김유한 방으로 가서 귀를 바싹 댄다 해볼게요. 어? 왜 안 된?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이건가? 얘도 어차피 나중에 죽는데 엔딩이 아무 상관 없었어. 김유한 방 클릭할 수 있나요? 지금 문이 클릭이 안 되거든요? 메일이 지금 아직 10 메일이 안 떴어, 그치? 그럼 뭐, 지금 김유한 방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김유한 방에 귀 기울이기. 매일 왜 안 옴? 방마다 다 들려봐야 됨? 별거 없죠? 지금 하나하나씩 다 말을 걸어야 되나 봄. 싸우고 있네요, 얘네들. 그 소개예요, 소개. 지금은 처음 만남이니까. 예, 아무렇게나 해. 김유한 방! 빈방 이게 빈방이죠? 근데 아무런 클릭을 해도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아니 나는 공략 보고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또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어야 되냐고.
빈방이면 빈방 이 밑에 있는 방은 결국 뭐였는지 안 나타났거든. 아까 민호랑 좀 얘기를 하고 왔어야 되나? 생각한다. 대화한다. 뭐 할 게 없는데. 이거 미국에 가죠. 미국행? 공략은 하고 마지막 나는 완전 초짜 겜비니까 벌써부터 포기하면 안 돼. 유명 BJ들은 다른 게임 할 게 많으니까 괜찮은데 나는 완전 초짜란 말이얌. 진엔딩 간단 공략, 본막 공략. 요건가 봐, 요거. 요게 이제 잘 나왔다, 그치? 에이 슬러시 B 되어있는 건 둘 다 선택해도 상관없는 선택지입니다. 트루 엔딩을 위해서 공략합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지? 1막 진행. 이거죠? 민호아의 방. 민호아의 방. 계단 실태, 그 다음에 민호아 괴로. 그럼 매일 10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화한다. 다 돌고, 김유한 돌고, 도리로 돌았고, 류지동 돌았고, 인방 다 돌았고, 이제 계단실로 가고, 됐네요. 됐어. 됐고, 이제 민호한테 가고, 대화하고, 그럼 메일십 획득하고, 메일십 획득했죠. 그럼 네, 메일십 왔어요. 종료를 찾아볼까요? 하고, 그 다음 김유한의 방에서 콜록콜록을 누르고 그 다음에 콜록 이거 내가 선택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 예, 제가 플레이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쵸? 뭐 도청당하고 있어서 일부러 기침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봐요. 썬데이 됐어요. 휴, 숟가락을 획득했습니다. 숟가락이 왜 도움이 되죠? 어쨌든 하고 이제 민호아의 방으로 가야지. 민호아의 방 흉내낸다.
이런 것도 있네. 막 따라하는 것도 있네요. 재밌네.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만해요. 이렇게 흉내쟁이 타이틀 얻고요. 사용한다 숟가락. 재미있는 도구. 아, 이게 그 힌트네요. 오로지 김유한 선생님을 위해서만 지급된 아이템이라니 하면서. 그리고 논다. 근데 저거 안 받아도 되잖아. 받아야 되고.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네? 그러고 이제 도리로로 간대염. 사용한다 숟가락. 어디서 났어요? 제 방엔 없던데? 어디다 쓰라고? 잠깐만.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요? 교도소에 저 숟가락으로 벽을 파고 탈출했다고? 숟가락으로 벽 파라는 얘기죠? 대화한다. 문득 생각나는데, 댁 혹시 한밤중에 살인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있었네. 난 진짜 완전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밤중에 살인기예요, 차단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치? 근데 이때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한밤중에 살인기에 대해서 나오네요. 제가 그 한밤중에 살인기네요, 그쵸? 이런 시절이면 그런 사람도 납치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죠. 그쵸? 사실 나고 이제는 류진홍 방으로 가면은 이벤트가 발생된다고 하네. 류진홍? 류진홍씨 할 말이 있는데요. 너까지 있는 거냐? 진진씨 도와줄래요? 이렇게 하다가 숟가락을 득템해서 벽을 파달라고. 진짜 벽을 파는 귀엽네. 류진홍 벽을 진짜 숟가락으로 팔려고 그러네. 류빠삐 판다 멋쟁이. 숟가락이 부러지겠죠? 아, 콘크리트 안에 금속판이 있대요. 와, 대박. 엄청 튼튼한 시설이라 콘크리트만으로 된 게 아니라 금속판으로 둘렀대. 와, 일부러 못 나오게 이 숟가락 작살났어. 망가졌대요, 숟가락이. 그리고 이벤트 발생했고 민우아 방에 가서 민우아가 아까 동료를 찾아봐요 했던 거 완성시키고 성공했고요. 이제 김유한의 방에 가서 귀를 바싹 댄다. 귀를 바싹 댄다. 그래서 지금 훔쳐듣는 거죠. 빌어먹을 그릴 수가 없어. 아무것도 대체 뭐 때문에 살아온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듣죠. 심각한 얘기 같은데 들어가서 말리는 게 좋을까? 아니지. 5핀으로 따고 들어가자 하고서 빌어먹을 저 김유한 선생님 따고 들어왔어요 하면 안 되고 열려있었어요를 해야겠지. 그치? 이게 내가 초반에 그 막 열쇠 따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이거 못 따나봐. 아, 그럼 아예 불가능하네. 그치? 이거 뭐 대화해야 돼? 대화해야 됩니까? 숟가락이 부러졌어요. 뭐 이제 이제는 계단실로 이동할게요. 계단실로 이동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략에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이랑 대화한다. 대화한다. 시노트. 인물 파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나오죠. 사용인가 사용? 시노트
천사에 대한 꼬마 천사고 천사 1, 천사 2에 대한 획득 가능할 수 있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뜨지? 저거 다 봐야지 뜨나? 다 뜨는데 왜 그것만 없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와야 될 거거든? 이렇게 다 보고 여기 나오네요. 꼬마 천사 생각하게 하니까 나왔어. 천사 1 등록했고요. 천사 2 등록했고요. 시노트 해서 차은아 남미야 꼬마 천사 1, 2 차은아 남미야 죽었고 얘 꼬마 천사 1, 2 깜짝이야 뭐 때문에 얘 빨리 방으로 돌아가라고 가스 뿌리네요 그쵸? 나미아의 방 권세영 만났고요 빨리빨리 하니까 좋네 그녀의 이름은 권세영 열쇠 받았어요 나미아의 방은 이제 권세영의 방이 되죠 권세영 권세영한테 말한다 그리고 사용한다 C노트 그 다음에 님들한테 안 보여줬네 이런 그 다음에 권세영한테 말한다 됐어 이후 진행은 크로시드 서클 공략 참조 요거 누를게요 이제 크로시드 서클 하러 가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가면 되지암? 이제 가야 되는데 맵이 안 뜨네. 뭐 사용해야 되나? 열쇠? 아, 또 있어.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스크로시드 서클로 넘어갔어요. 한다. 크로시드 서클 했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라서요 라는 부분에서 난입을 해야 되고요 도리루를 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도리루도 비슷한데 왜 도리루한테는 안 친합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비장이 좋고 괜찮은 대상인가요? 이걸 누르고 그러면 이해했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해했다 그리고 그렇다 자 크로시드 서클로 넘어갈 걸 그랬다 아까 이막 이제 이막은 어디에 참조해야 돼? 자 이제 크로시드 서클 이막이죠 요거예요 극혐 진짜 A, B 요거 김유한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죽을만한 죄를 짓지 않은 죄인은 누구? 차은아 제시 승부조작 부정한다 긍정한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아무거나 대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류진웅이랑 앙 이하긴이야 재미삼아 죽이려 들었을 거야. 이거를 난입하고 아무거나 대답하면 된대요. 이런 아무거나 대답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중요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라미아가 타인을 대할 때를 생각한다. 라미아가 저지른 죄의 증거라면 C노트 여기 C노트 그리고 전부 남성이었다를 선택할게요. 왜? 나미아가 저지른 죄, 아, 나미아의 시도트? 내 시도트 말고? 아, 진짜. 전부 남성이었다. 야채파이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해. 그 다음에 민우아. 그 다음에 정욕의 사냥? 그 뒤 민우아한테 그 왜 시노트 없다면서 독이 퍼졌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에 난입 시노 기다리셨다가 새로 뜬 선택지 시노트가 없었다 누르고요. 아무나 누르래요. 복수심을 이해받고 싶어서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석광욱 성폭행 피해자 나미아를 죽여도 달라지는 건 없다. 아무거나 눌러도 된대. 그게 지금 보이시죠? 다 슬롯이 돼 있는 거. 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게임이.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는 선택지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 사람을 너무 진을 빼놓잖아. 아니면 선택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든가. 그리고 이제 또 김유한한테 특혜 거는 건데, 나미야 본인도 들어갈 수 없던 자기 방에 말이야. 에, 난입. 자 이제 끝났고요. 크로시드 서클 종료 했고요. 이제 요 밑에서 진행하는 거래요. 차은아의 방에서 화장실에 간다. 샤워기를 클릭하고 가져간다. 벽에 대해서 말한다. 벽한테 말하는 게 반복되기도 하네. 5번 말하래. 5번 와 진짜 말하는 게 이렇게 되기도 하네. 이거 어떻게 닫겠지 사람들은? 섀도우 복싱이 됐대요. 그리고 벽에 사용한다 우산. 희한한 거 받았고요. 바닥에 사용한다 우산. 저런 거 해서 뭐하지? 그 다음에 김유한의 방. 책상에 사용한다 5핀. 열었고요. 열어서 만화 스케치 획득하고요. 책상에 사용한다. 만화 스케치. 책상에 만화 스케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게요. 읽을 마음은 없다. 침대 살펴본다. 사용한다. 우산. 어, USB를 획득해? 내가 진짜 이런 추리 게임 진짜 못하는구나.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왜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이 똥망이라고 그랬었구나.
힌트가 전혀 없는데 뜬금없이 살인마라고 해서 어이없다고 그랬잖아. 이런 힌트가 있긴 있네. 근데 이런 거 언제나 누르고 계시다. USB 얻었어요? 시노트 2형 생각한다. 이거 그럼 수시로 막 생각하게 막 누르고 그래야 돼? 이 형에게 이 USB를 주면 무슨 반응이 보이려나? 그러고 이제 계단실에서 계단실 가서 시노트 크로시드 서클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한테 뭐 받는거죠? 얘한테 지금 스티커 사용할 수 있대요. 아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다른 스티커를 받았어요. 선물로. 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한테 사용한다. USB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 왜 보여주라고 하냐고.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안 보여줄 거 아니냐고. 왜 그러십니까? 골똘히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게임하려고. 됐어. 됐고 이 형이랑 제로를 하면 패배하는데 계속해서 패배할 때까지 랩을 안 해야겠다. 그래야지 제가 이기지. 드디어 제가 졌네요. 이 형에게 졌다 타이틀을 얻었고요. 문 터치 시 2층으로 이동하죠. 제가 크루시드 서클에서 이겼으니까 2층 계단실에서 봤다. 아무거나 누르고 맵 아무데나 터치하면은 이벤트 발생한다고 합니다. 천사를 만나죠. 어딜 가도 도망간다. 왜냐면 싸우면은 죽어. 이거는 나도 죽어봤어. 도망왔고요. 위로 미누아의 방으로 갑니다. 여기 가라고 써있으니까 시노트 시노트 김유한 생각한다. 매일 12를 획득하고 조사해보지 않겠어요? 권세영. 권세영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되어있는데 생각을 하게 해줘야지.
변수형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아졸령이 미니 모셔와. 생각했고, 그 다음에 도리루에 대해서 생각하기. 그리고 C노트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생각하래. 그리고 C노트에서 천사 1에 대해서 생각하래얌. 다음에 아무거나 누르면 된다고 하고, 천사 2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은 민우와 방에서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리루의 방으로 가라 하죠. 여기서 또 권세형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권세형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리류한테 또 다른 메일을 받네요. 추억을 회상하자. 그러고 또 권세형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럼 그 티켓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차은아에 대해서 생각하라. 난 게임이 좋다. C노트에서 C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는 류진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리루에 대해서 생각하래요. 왜 장갑을 끼고 있는 걸까? 라는. 사용한다. 오렌지 주스. 나 오렌지 주스 안 챙겼나봐. 괜찮겠지? 내 방에서 오렌지 주스 찾아와야 되나? 오렌지 주스 어디서 갖고 오는 거지? 나 왜 오렌지 주스를 못 챙겼지? 아까 해안미님 어서 와. 어쨌든 그렇고요. 위치 차은아 방에서 권세형을 생각한다. 아, 그놈의 권세형 왜 이렇게 생각해? 해안미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해. 저 티켓에 대해서. 아, 이렇게 추억 같은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CG 획득하고 매일 11일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위치 권세형의 방에서 이거 발견했죠. 천사 옷. 권세형이 천사였죠. 관리자로부터 하라고 해서 이거 확인해야 되고, 확인 안 하면 안 되고. 소지민이 나타나고요. 자, 이제 산막으로 이동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하고요. 추천 좋아. 우찌베진 추천 감사해.
자, C노트 눌러서 소짐에 대해 생각하기. 새로 왔죠? 사용하기 스티커 2.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스티커로 바꿀 수 있네요. 그리고 만화 스케치를 보여주고 자, 맵으로 들어가서 위치사 하나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사용한다. 시노트를 사용한다. 바닥에 왜 그런 걸 사용할까? 없어졌네? 어쨌든 하나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까 하나만 하고 소지민의 방으로 갔다가 유진웅에게 간다. 그 다음에 계단실로 가서 문을 탭한다. 2층으로 간다. 2층에서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방 바에 가서 술을 생각한다. 그럼 술을 갖게 되죠.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방 교실 칠판에 생각한다. 분필 획득하고 실판을 사용한다. 열쇠를 사용해보면 실판을 사용한다. 열쇠 분필 했고 교탁 생각한다. 원세형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권세형 안 만나면 안 된대. 권세형이랑 대화한다. 남미아는 내가 죽였어? 이런 거 아무거나 누르면 된다고 한대요. 고마워 빠르릉님. 답답하지 금방 끝나니까 고마워요. 책상에 사용한다. 위스키 그러면 티켓을 얻게 됐죠. 아닌가? 얻게 되는지 볼까? 안 얻게 됐네. 다시 술을 갖고 온대. 못 가게 하네? 회생에 사용했는데. 아, 이따가 책상, 칠판 생각한다. 티켓 얻었고요. 이제 바에 가서. 아, 왜? 왜 못 가게 하니? 바에 가서 술 하나 더 얻어오고 책상 아니 했고요.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방.
상수를 사용한다. 오핀 전기 충격기 갖게 되었고, 고문실 세 번째 방, 왼쪽 세 번째 방인데 딱히 이벤트는 없대요. 그리고 이번에 왼쪽 두 번째 방 수집실. JR 모코님 추천 조합. 모코님 어서 와. 아구구. 됐고, 그러면 수집실은 정면 선반에서 안구 획득하고요. 그쵸? 안구 획득했고, 요거 나중에 결정적이죠. 측면 선반에서 나이프 획득하고, 사용해서 분필을 사용하면은 분필가루를 획득할 수 있다네요. 분필가루를 왜 갖고 있지? 뭐가 좋은 거지? 오른쪽 맨방 이씨. 오른쪽 맨 윗방 방송실이죠. 이제 메일이 들어올 거얌. 얼른 나오렴. 여기서 나와야지. 지노트에서 생각한다. 차은아. 안 뜨네. 나가야지 뭐. 안 그럼 죽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한다. 차은아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미아의 생각 대 생각한다. 김유한에 대해 생각한다. 그럼 이제 신호트가 없으면 안전하네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 문 누르고 생각한다. 또 한 번 생각한다. 문에 사용한다. 신호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권세형한테 맡기는 거죠. 왠지 나는 권세형이 나 안 따라오더라고. 이대로 하니까 따라오네. 들어갔죠? 여기 잠깐 저장 좀 한번 하고 갈게얌. 들어갔어. 마이크 누르고 사용한다. 이거 마이크 아니야? 아니네. 이거 마이크 테스트하면 죽는데. 그만두자. 그래. 자, 이제 됐고. 위치 맨 위쪽 왼쪽 맨 윗방 권세형의 방. 침대가 없어서 불편해 보여. 2층에서 계단실에서 권세형과 대화 후 3층으로 올라갑니다. 대화했고요. 3층으로 올라가고요. 꼬마 천사와 만나서 이야기한 뒤 맵터치 도리루와 만납니다. 어? 왜 뭐지? 아, 여기있다. 소지민을 채취하러 간다. 잠시 아무거나 말한대요. 아무거나 눌러도 된대요. 거의 이게 선택지가 그냥 아무거나 다 눌러도 되네. 뭐 이래 게임이. 그쵸? 그 다음에 3층 맨 오른쪽 아랫방 창고가 있었는데 나 이게 창고인지도 몰랐는데 대박. 그래도 이거 따라가니까 좀 뭐가 뭔지 알 수 있게 생겼네요. 그쵸? 문을 사용한다. 오피 이제 문 따기 기술이 있으니까
대형관자 잘 열리겠죠? 열렸고 문딱이 초인 획득했고요. 들어가자. 오 이런게 있었네. 나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잖아 님들. 그치? 나님 어서와. 영광사전을 획득했어요. 책장 읽는다. 첫번째 사용한다? 지금 분석했고 생각한다. 사용한다. 생각한다. 테이프를 얻게 되네요. 이런 게 다 증거랑 이렇게 힌트가 되나봐. 우리 몰랐잖아, 그치? 그 위치 2층 맨쪽 아랫방 화실이래 이게. 아 2층이잖아 그거는. 이건 3층이고. 이런? 2층으로 또 내려가야 돼? 2층 내려가서 맨 아랫방 화실.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한다. 생각하고 사용하고 USB 아까 했던 USB 입력하면 사용한다. 영어사전. 아 이래서 영어사전 필요한거야? 아니라는데? 입력한다. 아 입력한다. 오 입력한다 다음에 뭐 하라 그러지? 그치 입력한다 했고 USB 입력한다 사용한다 생년월일? 사용한다. 영어 사전. 아 왜? 아이 승질나게 정말. 입력한다. 생각한다. 사용한다. 영어 사전. 핵핵 핵핵. 이거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지? 여기서 막히네? 2층 맨 위, 아랫방 화실에서 PC 생각한다. 그리고 사용한다. USB. USB 지금 꽂아놔가지고 없잖아. 그치? 꽂아놨지? 그 다음에 입력한다. 암호에 대한 힌트를 입수해야 되는데 사용한다. 영어 사전. 원고 만화 스케치. 읽는다. 어? 아줌마 이거 실패했나봐. 아 이거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사해보지 않겠어요? 했는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씽. 양빠기님 오세요. 후. 뭐 자꾸 아니래. 영어 사전 맞다는데. 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서재 들어가서 2층 맨 오른쪽 아래방 서재 들어가서 양박이 32호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육신용품 사용하고. 그러게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열었어요. 왼쪽 선반에서 사용한다. 핑킹 가위. 핑킹 가위가 이럴 때 또 쓰는 거야? 의류 파일이래요. 오른쪽 선반에 사용한다. 위스키. 뭐 얻었어? 뭐? 뭐 얻었는데? 방금? 테이프? 테이프 아니고 뭐 비싼 걸 얻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사용한다. 우산. 바인더를 얻게 됐네요. 아무거나 눌러도 된다 그러고 오른쪽 선반에 생각한다 누르고 진료 기록을 획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 맨 아래 왼쪽 맨 아래 3층 3층 자 이제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3층 맨 왼쪽 아래 빵 창고 사용한다. 문을 자꾸 이렇게 열어야 되나봐. 그쵸? 또 창고인데 책 무더기를 생각한다. 아 왼쪽 선반은 읽는다 하고 책 무더기를 클릭해서 생각한다 누르고 5번 테이프 획득했고요. 왼쪽 선반 읽는다. 두 번째 이거는 탐정의 왕 이야기 같이 들어가는 그런 건가 봐요. 어! 어, 됐다. 뭐 책에 대한 그런 건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도 되지? 민우아의 방에 가서 죽었죠? 부구를 알리라고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지민의 방에 가죠. 무슨 멍청한 소리라고 있어? 됐고 사용한다. 진료 기록. 뭐 이제 또 새로운 거 진료 기록을 조사해보라고 듀얼을 해서 사용한다. 듀얼을 하고 그 다음에 위스키 주고서 테이프 게트. 근데 아까 전에 위스키 먹었잖아.
위스키 있나요? 없잖아. 아까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없었어. 그리고 술 주면 여기서 테이프 주긴 하거든요. 뭐 류진웅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엔딩 대화한다 두 번 하고 엔딩을 보지 않고서는 조심조심하고 됐고 도리루의 방으로 가래요. 이제 아 덥다 잠깐만 으 진짜 이게 게임이 게임이 아니다. 유진웅이 방에서 생각한다 두 번 했다면 매일 15를 획득한다는데 나는 유진웅이 방에서 생각 안 했는디 생각도 없는데? 이거 그치? 사용한다 그냥 진로기록이나 봐야겠다. 뭐한대 결국 아 분필가루로 분필가루를 주면은 좋아하네요. 아 이제 이 게임 정말 신기한 게임이에요. 제가 웬만한 게임은 다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커왔는데 이 게임을 못 할 것 같아. 진짜 조금 남았으니까 해볼까? 손님들도 없고 아 힘들어. 아, 다시 하지 마요. 아니 무슨 공략을 보면서 하는데 헷갈려가지고. 아유. 마그누스리님 네 감사합니다. 힘내까얌. 그래도 위지의 덕순이 누나 화이팅. 덕순이 누나 화이팅. 분필가루 했고 생각한다가 없는데 자꾸 생각한다가 나오니까 일단 유진웅 방으로 가볼까? 집밥 계속하래. 5시간? 아 그치 더 오래도 걸렸고 뭐 이겨야 돼 이거? 졌다는데 이거
묵찌빠 하나 하고 있었는데. 안 해. 이거 하자, 이거. 그 뭐냐. 간단 공략으로 가자, 간단 공략. 다 따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 어디냐. 책 무더기 테이프 얻었잖아. 계단실에서 이벤트 발송. 잠깐 보자. 테이프 5 얻었고요. 계단실에서 이벤트 발생 후 도리루에게 가기 전 폭발음이 들린 곳에 미누아에게 갑니다. 계단실에서 이벤트 발생. 이벤트 발생 안 하는디? 쟤랑 묵찌빠 해야 되나요? 묵찌빠 하나요? 아, 하기 싫어요. 안 하기 싫다, 진짜. 됐어. 브리루한테 가서 네가 준 의뢰 안 받는다고 하자. 니가 준 의뢰 안 받아. 안 해. 너나 친해져. 알았어. 실패로 칠게. 그럼 이제 계단실로 간다. 아, 왜 이벤트 발생이 안 해? 미누아 방에 갈까? 어, 됐다. 했다. 전달함. 뭐 어쩌라고. 왜 여기 있어. 됐어. 계단실로 가. 아, 이벤트 발생 안함. 에이. 얘는 뭐야 또. 아직도 계단실 이벤트 발생 안 했죠? 아, 이러니까 간단 공략을 보고 싶어도 간단 공략을 볼 수가 없어. 그쵸? 그쵸? 소지민. 여기 도리루의 방 대화한다. 이거는 성공 실패로 떴고, 민우의 방에 가서 했다 하면은 성공했고, 그 다음 차은아의 방에 가서 우아줌마 이거 대답했고, 그 다음에 2층 계단실에 C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차은아 2층 계단실에 가야 되나? 2층 계단실? 2층 계단실 갔고, 됐어. 그녀가 민우아를 죽였는지 확인한다. 이거 맞네요. 이제 됐어요. 잘 탔네. 아유, 힘들다. 이제 교실로 들어가서. 아, 교실 들어가기 전에. 소지민, 아무거나. 어차피 답장나거든요, 이거. 교실로 들어가서 권세영과 대화한다. 호재민을 죽여줄 수 있어를 누르고, 가면과 망토 누르고,
그다음에 소지민 누르고 그다음에 사용한다 교수님한 티켓 거의 끝났어. 아 진짜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다. 아까 방금 전에 마그누스님이 내게 줄 때 그 전에 좀 포기하고 싶었어. 했고 이제 2층 따라간다 누르고 3층 계단실을 올라와서 이영과 대화한다. 기억은 잡고 있는 거야. 권세영 누르고 권세영한테 사용한다 결승전 티켓 그리고 이영한테 사용한다 결승전 티켓 그리고 권세영한테 또 사용한다 결승전 티켓 그놈의 결승전 티켓 아무거나 누르고 다시 2층으로 내려가서 고문실